MVP로 뼈 건강을 지켰다는 또 한 사람. 그 주인공을 찾아 한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건강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한 이곳. 이곳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이가 있습니다. 백발의 머리에 남다른 근육질 몸매. 그리고 고든 자세를 유지하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 49년생 75세요. 남다른 뼈 건강의 소유자 박충옥 씨입니다. 젊은이 부럽지 않은 체력과 골격을 자랑하는 박충옥 씨.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운동에 대한 열정만은 20대라는데요.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다 보니 이곳에서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근력 운동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막 푸시업을 30개, 50개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가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저도 자극을 받고 좀 뭔가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노년에도 불구하고 뼈와 관절에 통증 하나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 중이라는 박충옥 씨. 하지만 그녀에게도 한때 건강 위기는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자궁내막염이라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한 후로 고지혈증 생기고 또 허리도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육도 생기고 또 뼈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던 것도 잠시. 꾸준한 노력 끝에 피트니스 대회 수상까지 이뤄내게 된 박충옥 씨. 70대 중반에도 정상 골밀도를 유지하며 뼈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오래 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도 좋아지고 또 내 다리로 다 튼튼하게 걸어 다니고 애들이 여행도 가자 그러면 또 여행도 또 쫓아다니고 그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누구보다 뼈 건강 관리에 열심인 박충옥 씨. 그녀가 운동과 함께 실천하는 습관은 매일 MVP를 잊지 않고 섭취하는 겁니다. 이게 MVP라고 골다공증에 좋은 건데요. 골밀도가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해서 이걸 꾸준히 먹고 있어요. 실제 MVP는 골밀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이 취약한 40대 이상 여성들이 MVP를 섭취했더니 요추 골밀도가 약 1.8배 증가했고요. 또 완경이 한참 지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MVP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선 뼈 파괴 현상이 발견됐지만 MVP 섭취 그룹에서는 오히려 골강도가 1.5% 증가했다고 합니다.